자, 다음으로 모실 스타입니다. 데뷔 7개월 만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파워 신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Alright. 독특한 곡 제목과 탄탄한 세계관으로 데뷔부터 많은 팬들의 입덕을 부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이번에도 심상치 않은 곡 제목으로 돌아왔는데요. 바로 9와 4분의 3승 강장에서 너를 기다려라는 곡이죠. 네, 이번 곡은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마법 세계로 도망가자는 스토리로 더욱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감성을 담았다고 합니다. 마법 세계에서 온 소년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여러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1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타이틀곡 9와 4분의 3승 강장에서 너를 기다려의 포인트 아무 포즈 한번 포토타임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내 이름을 불러줘. Alright. 네, 두 번째는 단체 범규 하트 포즈도 부탁드립니다. 어? 범규의 하트 뭐죠? 하나, 둘, 셋. 아. 오, 굉장히 하기 어려운 하트네요.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축 포즈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1위 자축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리스타일. 자, 하나, 둘, 셋. 예. 오늘 더 쇼 초이스 1위 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입니다. 반갑습니다. Alright. 자, 그럼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게 궁금한 TMI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윙크와 V를 동시에 하는 휴닝카이, 윙크할 때 V를 한다 아니면 V할 때 윙크를 한다, 진실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어떤 게 먼저죠? 후자인 것 같습니다. V 오? 먼저 하고 그리고 윙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셀카 찍어. 네. 그럼 V 먼저 하고 윙크를 하는 그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딱 핸드폰이 있으면. 오케이. 아우, 굉장히 찍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의 킬링 파트는 무엇인가요? 킬링 파트. 네, 이번에 저희 타이틀곡에서 죄송합니다. 타이틀곡에서 훅 파트에 말해줘 예스 하면서 강렬하게 딱 웨이브를 타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네, 5, 6, 7 말해줘 예스 아니는 너 떠나 스테이 자 이제 고. 와, 팬분들까지 같이 호흡이 굉장하네요.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멤버 각자가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질문이에요. 네. 단 한 가지 마법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을 얻고 싶으신가요? 저는 모아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마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스윗 보이. 저는 순간이동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네. 이제 제가 해외여행을 안 가본 지 좀 오래돼서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고 저희 모아분들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려고요. 네. 오, 모아분들. 저도 순간이동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뺏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런 그걸 뭐라고 하죠? 독심술. 독심술. 독심술로 하겠습니다. 굉장한 능력들이. 맞아요. 제 다음 제 막내. 저는 이제 생각한 대로 다 되는 마법. 좀 폭이 넓으니까. 그럼 막 생각한 대로 다 되니까 막 저기로 가고 싶다 하면 순간 이동도 되고. 오. 네. 그래서 생각한 대로 다 되는 마법.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은 마법이에요. 탐나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독심술을 하려 했는데 앞에 번개가 뺏어 갔고 안 겹치게 한다면 저는 시간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마법. 오. 네. 모아분들이랑 다시 산옥을 뜨고 싶다 하면 딱 돼서 돌아가고 콘서트 했는데 다시 하고 싶다면 딱 여기 돌려가고 다시 하고 그러고 싶습니다. 와우. 역시 모아분들 알고 있는 리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 활동을 통해 멤버들 각자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그럼 이번에는 한 명씩인데 이번에 저희 수빈 씨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면 동일된 대답을 하는데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수빈이가 되고 싶습니다. 오~ 멋지네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수빈이 형이랑 비슷한 수식어인데 믿음이 가는. 아~ 믿음이 가는. Alright. 이렇게 불리고 싶어요. 팬분들 되게 좋아해요. 저는 비주얼이요. 와우! 좋아요, 좋아요. 이미 완성이라고 뒤에서 팬분들께서. 네. 네, 저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아, 미주얼도 있고 멋있는 네. 사람도 있어요. 멋진 연준이 Alright. 되고 싶습니다. 네. 멋진 영준. 저는 믿고 듣고 보는 연준. 태연하고 싶습니다. 와우. Alright. 자, 제가 너무 푹 빠져 있었나 봐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무대 위에서 못다한 소감 오늘 퇴키라웃에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잠깐 살짝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제가 활동을 정말 이번 앨범을 7개월 만에 냈는데요.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저희 팬분들과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컴백 8일 만에 이런 상 받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lright. 자, 멤버분들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 자,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퇴근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프림, 지금까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여러분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 발견한지 알아요? 뭐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여러분 항상 나올 때 같은 옷 입었어요. 오~ 단체. 굉장히 대단한 걸 발견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타와 팬의 퇴근길 꽁냥꽁냥. 함께 소통하는 암 심심한 방송 Check it out. 클로징에서 만나는 코너 속 코너. 아이잭의 글로벌 덕질 용어 특강. 오늘은 어떤 단어를 들고 오셨나요, 아이잭 씨? 오늘 완전 대단한 거예요. 오우. 오늘은 특별히 해외 팬분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거 어떻게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로티도 되고 ROTY도 되는 거예요. 입니다. 오, SNS 댓글에서 굉장히 많이 본 단어인데 혹시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오늘 알려주시는 건가요? 오늘 바로 알려줘야죠. 네. ROTY는 Rookie of the Year의 약자로 올해의 신인이란 뜻이에요. 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로키라는 칭찬의 의미입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우리 글로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덕질 함께해요. 자, 다음 주에 또 유용한 정보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죠. 뭐죠? 궁금해요. 바로 저희 인투잇의 싱글 앨범 퍼즐이 저희 인투잇이 들고 컴백을 할 예정입니다. 자, 얼마 전 10월 28일 자정에 두 명의 멤버가 먼저 선 공개가 되었고요. 이제 29일 그리고 30일 자정에 이렇게 두 멤버, 나머지 네 명의 멤버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자, 이 소식은 저희 오피셜 인투잇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lright. 그리고 인어 씨 벌써 11월이에요. 네. 저희 인투잇 멤버들, 인투유 분들, 그리고 저희 모두 사람들, 시청자분들 찬 바람 조심, 감기 조심 하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스타들의 퇴근길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인투잇 컴백.